뒤에 배경은 이렇게 생겼네요. 시작부터 멋지네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냉장처럼 꽃. 굉장히 맛있어요. 네, 꽃 향유? 향유랑 비슷한데. 진짜 맛있네. 우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마 요 뒤쪽이 아마 안산인 것 같습니다. 야, 안산. 저 아래가 살짝 보이네. 어마어마하네. 네, 이렇게 그 큰 산이 있습니다. 저 아래. 장관이 맞죠? 대승 폭포보다 이게 더 멋있네요. 와, 여기 계곡도 너무 예쁘네요. 그냥 시원하게 여기까지 타고 내려가면 장난이 아니겠죠. 와, 이거 보세요. 엄청 깊어. 현재 시각 10시 29분이고요. 오늘 또 설악산 왔습니다. 오늘은 서북능선 쪽 끝자락 부분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 장수대고요. 뒤에 배경은 이렇게 생겼네요. 시작부터 멋지네요. 여기서 시작해서 대승령 거쳐서 남교리로 내려갈 겁니다. 삼방로 들어갑니다. 1시까지네요. 지금 장수대에서 한 15분 정도 됐고요. 저쪽에 전망대가 있는데 저 뒤쪽에 아마 대승폭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15분 만에 이렇게 능선이 펼쳐집니다. 아, 다행히 해가 가려져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방금 전에 봤던 전망대가 여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써있네요. 대승폭포 김시보 5도일 한계에서 폭포를 보다. 예, 저 뒤쪽 폭포가 대승폭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되고요. 예, 대승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780m, 25분 걸리네요. 거리는 1km고요. 예, 여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의 구룡폭포, 대성천마산의 박영폭포와 함께 3대 폭포로 알려져 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쪽은 아까 봤던 전망, 저 아래 장수대 분포가 보이고요. 네, 대승폭포의 또 다른 이름이 한계폭포라고 하네요. 여기는 대승폭포 전망대고요. 대승령까지 1.8km, 900m 왔네요. 장수대에서 대승폭포입니다. 올라가면서 살짝 보여서 마지막으로 찍고 갑니다. 아, 대승폭포가 그래도 남한에서는 최고의 폭포로 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감흥은 덜하네요. 워낙 좋은 걸 많이 봐서. 이 정도 감흥은 보통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여기가 대승암터라고 하네요. 수정지 뭐 요거 하나 있는데 대승암이 이렇게 작나. 예, 예, 한 몇백 미터만 더 가면 됩니다. 드디어 1시간 반 만에 대승령에 도착했습니다. 예, 저는 남교리 방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대청봉은 이쪽.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승령 정상. 예, 대승령. 완전 곰탕이네. 비도 오네요. 예,
이게 서북맹선 코스. 아, 여기까지는 난이도 상급으로 보이는데 보통하고 700m만 상급이네요. 전체적으로 힘들어 보이는데 여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10m네요 예, 보시다시피 조망은 없습니다. 아, 여기 초롱꽃 진짜 많네. 예, 금강 초롱꽃 이쪽에 많네요. 제일 많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기 꽃길이네요. 삼박화. 네, 이 빨간 꽃들은 둥근 이질풀. 네, 꽃길. 아, 예쁘다. 네, 진범. 네, 진범들 잔뜩 있고요. 아, 저 뒤에 다 삼박화들. 저 뒤에는 꼬들빼기 있는 것 같고요. 삼박화 제일 많네요. 그건 아마 꼬들빼기. 예, 어슬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공원 입구까지 7.6km 남은 지점이고요. 대승령에서 1km 왔습니다. 장수대 분서에선 3.7km. 이쪽으로 가면 출입 금지. 예, 어슬이, 어슬인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지금 안산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아, 둥근 이질풀인데 여기 진짜 금강초롱꽃이 진짜 많습니다. 금강초롱꽃의 크기는 이만습니다. 꽤 커요. 금강초롱꽃 굉장히 많죠. 아, 진짜 많아요. 여기 또 있고 모시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금강초롱꽃이 한국 특산 중이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배초향이 진짜 예쁘게 피었습니다. 배초향. 네, 꽃 향유? 향유랑 비슷한데 원통으로 다 꽃이 달립니다. 향유는 반쪽만 꽃이 피거든요. 아, 예쁘다. 이쪽이 이제 안산 가는 방면이고요. 완전 곰탕. 네, 곰탕입니다. 곰탕. 요 아래는 숙부쟁이가 이제 예쁘게 피기 시작합니다. 숙부쟁이. 아, 설악산 조망 보러 왔다가 완전히 오늘은 야생화 산행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대한민국 봉입니다. 아, 완전 곰탕이네. 아래 보겠습니다. 정상석 이렇게 있고요. 흐리게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또 저쪽으로 갑니다. 진짜 아쉽네요. 버텨볼까요? 살짝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곰치고요. 이게 둥근 이질풀. 이게 서덜치. 서덜치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계속 꽃밭인데 장난 아니네요. 아, 그리고 이게 수리치. 까실까실한 수리치. 보세요. 아, 장난 아니네. 그리고 보시면 주변 다 꽃밭입니다. 예, 둥근 이질풀. 이렇게 꽃이 많습니다. 진짜 많네. 예, 곰치. 진짜 많네요. 이거는 어수리. 이거는 삼박화. 이거는 당귀 같네요. 이게 당귀네, 당귀. 우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우와, 저거 처음 보는 꽃이다. 흰진범, 아니, 진범. 그냥 진범이고요. 아, 동작꽃이군요. 동작꽃이네. 꽃밭. 와, 최고인데요. 야생화 군락지 저리 가랍니다, 이거. 저쪽이 대한민국봉이고요. 아, 조망이 곰탕인 게 아쉽네요. 운무가 막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곰탕이고. 보이시죠, 이거? 운무 날리는 거. 엄청 빠른 속도로.
아마 요 뒤쪽이 아마 안산인 것 같습니다. 안산. 이쪽에도 길이 있고요. 이쪽에도 길이 있네요. 저는 오른쪽으로만 가면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여기 리본 많이 있는 데가 정상 쪽으로 가는 방면. 이따가 하산할 방면은 여기 리본 쪽이요. 이제 한 100m 정도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좋은 사람들. 요런 길을 올라가네요. 100m 남았습니다. 100m. 예, 조망초인데요. 여기가 안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0m가 살짝 깔짝이네요. 예,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예, 안산 1430m. 조망은 없죠, 뭐. 아쉽네요. 나중에 다시 오면 되죠. 궁금하네요. 아, 예. 제가 올라온 길이고요. 이제 이쪽으로 그냥 넘어서 하산하겠습니다. 아까 그쪽으로 안 돌아가고 바로 하산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중간 조망천인데요. 아, 풀이 너무 예쁘게 자랐네요. 아, 근데 조망이 없는 게 진짜 아쉽네요. 네, 저기가 안산 정상. 네, 저 아래가 살짝 보이네요. 네, 저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저쪽이 정상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네요. 주변은 완전히 꽃밭이고요. 빠지는 길이 뭔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녀봤겠죠.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모르는 길이니까 안 가겠습니다. 또 꽃밭이에요. 둥근 이질프라고. 아, 지금 정상에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30분 정도? 30-40분. 길이 참 난해합니다. 길이 그렇게 험한 건 아닌데 길이 좀 난해하고 좁고 등로가 잘 안 보입니다. 경사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난해합니다. 제가 이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안산에서 내려오는 길이고요. 안산을 가려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경상 등로는 이렇습니다. 훨씬 넓고 좋습니다. 네, 계곡 수입인데요. 물 보세요. 엄청 살살 쏟아지네요. 엄청 깨끗하고요. 계곡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예, 쌍폭포네요. 쌍폭포. 이름 없는 폭포입니다. 대승령에서 2.6km 왔고요. 12선년차까지 6km네요. 멀네요. 복숭아통까지 1.8km. 꽤 멀네요. 먼데 이 길이 거의 평지입니다. 오르내림이 없고요. 거의 평지로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와, 여기 계곡이 처음 봐서 그런지 너무 예쁘네요. 이 계곡길 바로 옆을 따라 걷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보통 천물동 계곡 이런 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곡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습니다. 아, 계곡이 너무 좋네요. 아, 저기 낭떠러지인데 보세요. 와, 여기까지 떨어지는지 안 보입니다.
와, 이 폭포 보세요. 아마 이름 없는 폭포 같은데 엄청 크네요. 어마어마해. 아, 하늘이 곰팡인 게 아쉽네요. 네, 여기 계곡이 너무 예쁘고요. 이쪽이 너무 예뻐 예쁘네요. 여기가 너무 예뻐요. 아리하고 골고다고. 지금 딱 10km 걸었고요. 복숭아탕까지 800m 남았습니다. 아, 저 뒤쪽에 있는 폭포가 아, 장관이었는데 약간 떨어져 있어서 못 찍었네요. 엄청 길고요. 아, 물이, 폭포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 지금 왔었는데 일시적으로 생긴 거라서 좀 폭포는 작은데 멋있는데. 네, 아래쪽에 길이 있어서 못 지나가고 결국은 일로 왔습니다. 볼까요? 네, 저 집까지 잘 생겼는데.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저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유,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위험할 것 같아서 못 가겠습니다. 와, 여기서 잘 보이네요. 아, 장관이네, 장관. 이곳은 통신 불가 구간입니다. 이게 전망대 쪽인데요. 아까 저 뒤쪽이 아, 그 철컥 쏟아지는 방금 전 폭포고요. 여기 아래 보세요. 아, 어마어마하네. 그 아래가 복숭아탕인가? 복숭아탕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경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배경은 없고요. 여기 정말 웅장하네요. 잠깐 보면서 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소가. 야, 아까 그거보다 훨씬 크네요. 이게 장관이에요. 저 뒷까지. 요게 복숭아탕은 아니겠죠? 요 아래 탕이 하나 있네요. 여기에 또 탕이 하나 있고요. 저 아래 탕이 있고. 계속 내려가네요, 이렇게. 방금 전 탕 지나면 이렇게 또 큰 탕이 있습니다. 저 아래. 또 폭포고요. 예, 방금 전 탕이 저거고요.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예. 한 50m는 될 것 같습니다. 30m? 50m? 아, 진짜 멋지네. 아, 이 계곡 옆은 이렇게 암벽이네, 암벽. 암벽이 암벽. 그쪽은 계곡이고요. 협곡이죠, 거의 협곡 쪽은. 제가 저쪽을 보면서 왔고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또. 또 쌉싸지는 듯한 폭곡. 그리고 저기 전망대가 있는 거 보니까 잘하는 저희가 복숭아탕 전망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진짜 복숭아탕 같은 게 있네요. 특이하게 생긴 탕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깊은 탕. 저 아래. 저쪽에 또 탕이 있고.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저기가 복숭아탕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가서 구경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복숭아탕입니다. 네, 제가 저기 암벽 길 저쪽으로 내려왔고요. 암벽 저 사이로. 아, 복숭아탕. 장관이네요. 저는 대승폭포보다 이게 더 멋있네요. 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엄청 크네요, 이거. 엄청 커요. 대승폭포보다 더 웅장한 것 같습니다. 저쪽까지 또 폭포가 또 있죠. 장관이네, 장관. 저기가 복숭아탕 쪽 폭포고요.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까지 계속 폭포. 와, 여기 대단하네요. 근데 요 경사가 있습니다. 망간을 잡고 와야 되고요. 경사가 좀 있습니다. 아, 복숭아탕 최고네요. 와, 여기 계곡도 너무 예쁘네요. 계곡이 너무 예뻐요. 바닥은 간반한 반석이고요. 저 뒤쪽에 또 폭포로 이어집니다. 저 뒤쪽에 폭포로 이어집니다. 네, 방금 전 폭포입니다. 미끄럼틀 같다는 거. 아, 그래도 45도, 50도는 돼서 위험하겠네요.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요. 복숭아탕에서 1.2km 왔고요. 12삼각탑까지는 아직도 3km나 남았네요. 남조리센터까지 1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아, 3km에 1시간이면 힘든 거 아닌가 봅니다. 응봉폭포네요. 처음으로 폭포 표시판이 있습니다. 복숭아탕도 없지만 폭포 표시판이 있네요. 이겁니다. 복숭아탕이 훨씬 크고 멋진데 한 20m 되는 폭포입니다. 여기는 썸은 들입니다. 한 1km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30분 쉬고, 여기서 30분 쉬고 갑니다. 또 왼쪽에 있는 돌파기 제가 나온 돌파기입니다. 예, 제가 쉬었던 데가 저 뒤고요. 아, 여기서 미끄럼을 그냥 시원하게 여기까지 타고 내려가면 장난이 아니겠네.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깊어요, 엄청 깊어요. 또 갑니다. 한방지원센터까지 딱 1km 남았습니다. 이야, 길네요. 생각보다 길어요. 12선녀탕. 그거 보고 딱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 남았으니까 한 30분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선녀탕 계곡이라고 하네요. 저는 12선녀탕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기가 아까 폭포 잔뜩 몰려있는 데가 두문폭포, 용탕폭포, 복숭아탕이 이게 제일 크고 유명한 거고요. 아까 짧게 봤던 한 20m짜리 폭포가 응봉폭포. 그리고 끝나버렸네요. 금방 와버려. 1km는 진짜 1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네요. 끝났습니다. 산에. 현재 시각 5시 20분이고요. 16.3km 걸었습니다. 아, 오늘 여기 바로 지도가 있어서 지도에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장수대 분소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대승폭포 보고, 대승폭포는 기대만큼 저는 별로였습니다. 우리나라 3대 폭포라고 하는데 별로였고, 그 다음에 대승역, 그 이후에 능선길에 금강초롱꽃이고 야생화가 장난이 아닌게 많았고요. 단 곰팡이라 살짝 아쉬웠고요. 중간에 살짝 빠져서 저기 안산에 다녀
올라갔고요. 1430m짜리. 그 길은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경사도가 급한 건 아닌데 난해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메인길에 다시 붙으면 포, 계곡길이 계속 닿는데 아 진짜 멋있으니까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용탕폭포, 저기 복숭아탕이 진짜 저는 대승포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복숭아탕은 실제로 가서 보시면 훨씬 웅장하고 크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폭포길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이치에 왔고요. 여기가 저는 12선녀탕이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12선녀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계곡 이름이 12선녀탕 계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복숭아탕 여러 가지 폭포가 있는 거고요. 이곳으로서 오늘 산행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쉴 때 먹거리 이런 게 잔뜩 있고요. 주차장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버스를 한 30-40분 기다렸다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뚜깔이라고 합니다. 뚜깔. 입이 다르죠? 예. 단풍치입니다. 단풍치. 예, 잔대입니다. 잔대. 잔대가 더 귀엽고 예쁘죠? 예, 정형 엄광귀입니다. 예, 이거는 흰송이풀입니다. 흰송이풀. 네, 여기도 솔채꽃이 너무 예쁩니다. 솔채꽃. 예, 궁궁이 같습니다. 궁궁이. 드디어 보는 것 같습니다. 꽃은 여전히 작고요. 그래도 엄청 크죠? 모여있는 게.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이거는 송이풀입니다. 아까 하얀색은 흰 송이풀이고, 이건 그냥 송이풀. 물봉선입니다. 이게 기본 물봉선이고요. 요거는 흰 물봉선. 산 기름나물입니다. 저 뒤에 잎은 저렇습니다.